야, 빡치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근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꼬장을 부리면 팀에게 해가 됩니다. 맞다! 베르메 골! 와, 베르메 2대2 동점골! 야, 도어스티의 도움, 베르메의 동점골.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르메, 또 왔어. 야! 역전! 야, 오늘 베르메의 인생경기입니다, 여러분! 토트넘 올 시즌 가장 극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야, 베르베인이 이런 장면을 또 만드네요. 그야말로 역대급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슈팅 25개를 때리고도 질 뻔했던 경기를 추가 시간 5분부터 2분 동안 슈팅 2개를 더 때리면서 두 골을 뽑아낸 베르베인 덕분에 승리로 가져갔으니까요. 사실상 거의 뭐 졌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추가 시간 5분, 추가 시간 7분 뭐 이렇게 골이 나왔으니까. 이날 주인공은 아약스전 모우라 해트트릭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벽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베르그웨인이었습니다. 올 시즌 한 골도 없었어요. 계속 매각 얘기가 최근 들어 꾸준히 나돌던 선수였는데, 이날 종료 10분 남겨놓고 투입이 되면서 추가 시간에 동점골, 역전골 터뜨렸습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콘테 감독은 대체 몇 명을 살려내는 건가요? 이날 특히 도어티도 괜찮았거든요. 여기에 베르베인까지 터졌으니까 정말 선수 안 사주는 팀에 와가지고 있는 선수들 잠재력, 뭐 재능 하나둘씩 터뜨려 가면서 승점 따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던 게 콘테 감독의 리그 첫 패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날 승리로 라이벌 아스날을 제끼고 5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북런던 더비 아스날 쪽에서 연기 요청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콘테 감독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토트넘은 아직 아스날보다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순위를 역전을 시켰고요. 4위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보다도 무려 3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한점 차로 쫓아간 5위입니다. 타포 진입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 승리였다는 점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경기가 아닌가,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일단 이 시합은 베르벤 얘기를 가장 먼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베르벤 활약은 이 그림 한 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후반 34분에 레글론 대신에 투입이 됐고요.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4분 때 경고를 받았거든요. 이때 제가, 아, 시간도 없는데 저렇게 꼬장 부리면 어떡하냐, 약간 좀 한탄을 했었는데, 제가, 좀 멀리 보지 못했던 거죠. 그 뒤로 1분에 한 골씩 정말 빡빡 박아 넣으면서 동점의 역전까지 혼자 이뤄냈습니다. 둘다뭐 도움을 준 선수들이 있었지만 진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낸 것은 거의 오롯이 베르베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날 베르베인이 슈팅을 딱두개 했는데요. 두개다 유효슈팅이었고, 하나는 동점골, 하나는 결승골. 정말 극장골을 연달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점골도 극장골이었잖아요. 거기서 끝이 나도 정말 히어로가 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여기서 한 골을 더 넣어버린 거니까 정말 극장골 연달아 터진 극장골 경기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난 남우주연상급의 활약을 펼친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히어로 무비에서 주인공들은 항상 빌런이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빌런 역할을 맡은 조연은 레스터시티 수비수 쇠윤주가 아닌가. 막판에 추가 시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이때만 해도 거의 막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베르그베인이 박스 안에서 경합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이거 PK 위에 안 주냐 이렇게 어필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세인주가 와가지고 면전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르그베인이 일어나가지고 밀쳐서 시간 지연되고 또 본인은 카드를 받아서, 와, 이게 이런 식으로 신경 좀 말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세인주의 이 도발이 뭔가 그 베르그베인 안에 숨겨져 있던 축구력을 좀 폭발시켰달까요? 뭔가 그 배너 박사가 헐크가 되는 것 같은. 히어로 무비 보면 그 주인공이 뭔가 잠재력을 터트릴 때 누가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 느낌? 쇠윤주 왜 그랬냐?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쇠윤주한테 고마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 뒤로 투샷 투킬 터지면서 승리를 안겨준 베르베인 선수의 맹활약이었습니다. 진짜 덕분에 역대급 명승부가 된, 뭔가 시나리오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게 시간대 보시면은. 자, 손흥민 선수 실시간으로 베르베인의 경기를 보면서 포스팅을 인스타 스토리에 두 개나 올렸더라고요. 아주 환호를 했는데, 본인이 못 뛰는 상황에서 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근데 동료가 이렇게 또 자기 빈자리를 잘 메워주니까 아낌없이 박수 보내고 좋아하는 모습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경기 좀 간단히 복귀를 해볼게요. 요즘 토트넘이 부상자도 많고 또 새로 영입되는 선수도 없어가지고 콘테 감독 선수 운용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 역시 명장입니다. 콘테 감독은 있는 선수들을
다양하게 재조합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선발 라인업도 보면 토트넘은 공격의 손흥민, 수비의 라이어, 로메로 이런 좀 핵심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포메이션 변화로 대응을 했습니다. 공격수를 한 명 줄이는 대신에 중원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난달에 리버풀 상대했던 때하고 이제 비슷한 전술을 나온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부족한 레스터를 상대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경기 내내. 패스 너드 선수가 부족했던 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이날 그 윙크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 기존의 호이비에르 스킵조합의 윙크스를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윙크스가 그 패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고요. 케인 같은 경우에도 이날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를 쳐주면서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정말 둘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주행 그 스프린트를 굉장히 자주 할 정도로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고 골도 넣었고요. 물론 더 좋은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날 그 AI 평점이 9.5점을 줬는데 좀 과한 스코어이긴 합니다만 뭐 1골 1도움도 있었고 이날 기여도는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진짜 경기 종료 10분 남겨둔 상황까지 슈팅 뭐 20개를 훨씬 넘게 때리고도 한 골밖에 못 넣고 지는 정말 최악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콘테 감독이 진가가 결과적으로 또 발휘가 된 겁니다. 후반에 전혀 기여가 없었던 레귤러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베르베인을 투입을 한 건데요. 그대로 포지션을 이제 바꾸는 교체를 한 것은 아니고 기존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시도를 동시에 했습니다. 공격수를 좀 늘린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 4백이 왼쪽부터 데이비스, 산체스, 탄강과 도어티 이렇게 바뀌고요. 또 기존의 투톱을 3톱 체제, 베르베인 투입하면 3톱 체제로 바뀌면서 정말 공격을 몰아치게 만든 건데 그게 효험이 있었죠. 그리고 콘테 감독이 진단 내리면 처방이 좀 빠른데 이날도 전반에 또 아무것도 못했던 진짜 뛰는 줄도 몰랐던 에메르송 로얄을 하프타임에 바로 빼버렸습니다.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술적인 이유로 파악이 되는데 그리고 도허티를 투입을 했는데 도허티가 굉장히 후반에 잘해줬어요. 공격 가담도 좋았고 수비 쪽에서도 아주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패스가 워낙 똥망이긴 했습니다만 크로스도 그렇고 우리 허티 이번 시합만큼만 해주면 정말 앞으로 붙박이 주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현지 언론 기사 난 거 보니까요 에베르송 로얄이 바르셀로나에서 왔잖아요.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이 로얄 영입한다고 이적료 400억 원 제시했을 때 깜짝 놀랐었다고. 아니 이 선수를 400억이나 주고 데리고 간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 믿겠는데요. 너무 비싸게 사가가지고. 야, 이제 콘테 감독이 지금 베르베인 또 도어티까지도 살려내고 있는데 과연 에메르송 로얄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주말 첼시전 치르고요. A매치 주간 후에 바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도 이제 휴식을 계속 취할 걸로 보입니다. 콘테 감독이 그렇게 또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이제 리그 무패가 이번에 깨질 뻔하다가 일단 연장이 됐죠. 근데 이번 첼시전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콘테 감독도 본인이 한때 이끌었던 팀이기도 합니다만 첼시 상대로 3주 동안 3연패 당하는 그림은 좀 안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베르벤 이적설이 좀 잠잠해질 것인지 아약스 쪽에서 베르벤 영입 제안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토트넘에서 한번 깠잖아요. 이제 아약스에서 좀 업해가지고 다시 제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베르벤 선수를 팀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쪼커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빨리 처분을 해서 새로운 선수 영입의 이적료 보탬이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냥 어떻게 보면 속칭 뭐 바람 경기가 될 수 있는 시합인데 막판에 너무도 시원시원하게 토트넘이 마무리를 지어서 밤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나 뒤늦게 그 하이라이트 보셨던 분들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토트넘을 응원하신다면 그러면서 응원하신다면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또 곧 돌아오겠습니다. 꿀빠!